이게 살아? 아이템 상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의 드림 스케치를 입력하시면 드림 스케치에게 맛있는 통 아이스크림을 사주실 수 있습니다. 바닐라 맛. 안녕하세요, 드림 스케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픽게임즈에서 지원을 해준 오사카 나오미 세트와 암흑사제 나오미 세트를 리뷰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스킨은 실제 테니스 선수인 오사카 나오미 선수를 본따 만든 아이콘 스킨으로 각각 다른 느낌을 가진 두 개의 스킨으로 출시했습니다. 먼저 오사카 나오미 스킨을 살펴보겠습니다. 밝은 분홍색과 청록색의 조합이 된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테니스 복장을 화려하게 만든 컨셉이지 않을까 싶네요. 머리 쪽엔 왕관과 테니스공으로 만든 귀걸이와 목걸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뒤쪽엔 분홍색 리본이 달려있고 팔꿈치 쪽엔 분홍색 오우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색이 달라지고 오우라가 강해지는 코트의 여왕 스타일도 있습니다. 등장신구와 수확도구는 화려한 테니스 라켓 모양의 로얄 라켓으로 등장신구를 보면 수확도구가 라켓 가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신구와 수확도구를 깔맞춤하면 라켓 가방에서 로얄 라켓을 꺼내는 연출을 볼 수 있습니다. 수확도구의 휘두르는 소리입니다. 다음은 여왕의 구름마차 글라이더입니다. 캐릭터가 테니스공을 치면 테니스공이 구름으로 바뀌며 구름 위에 올라탑니다. 이 글라이더는 개인적으로 엄청 마음에 드네요. 다음은 암흑사제 나오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암흑사제 느낌으로 만들어진 스킨으로 머리에는 테니스공을 문 코브라가 있고 해골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스타일론 색상이 네온색이 되는 네온 여사제 스타일이 있습니다. 등장신구와 수확도구는 포털 패들로 등장신구에는 해골 장식이, 수확도구에는 테니스공을 문 해골과 뱀들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수확도구의 휘두르는 소리입니다. 글라이더 저주받은 안개구름은 마치 독을 품고 있는 듯한 색을 띠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브 자세 이모트도 같이 나왔습니다. 화려한 스킨을 좋아하신다면 오사카 나오미 스킨을, 어두운 스킨을 좋아하신다면 암흑사제 나오미 스킨을 사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스킨은 3월 4일 상점에 나옵니다. 그럼 저는 이 새로 나온 스킨들을 끼고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렛츠고! 안 타죠, 씨. 아, 짜증나. 개 못했다, 나. 와, 돈 써서 1등한다, 돈 써서. 야. 고마워. 산타다, 산타. 와, 벽돌 자재 많아졌다. 개꿀. 고마워. 너도 산타구나. 죽어라 이 거머리야! 아이고? 아! 뭐야, 나 순간적으로 끊겼어. 뭐야, 나 자연스럽게 나간 것 같은데?
아, 이겼다. 아, 이겼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다른 컨셉을 아예 새로운 스킨으로 나오는 거 있거든요. 이것도 보여드려야 돼. 나온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 잠깐만, 이건 예상 못했는데 망했다. 에바야, 멧돼지 에바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에바야. 이게 살아? 에? 클론베리? 호두둑! 어? 클론베리? 호두둑! 어? 클론베리? 호두둑! 오, 8개 챙겼고요. 아, 클론베리 안녕. 클론베리 호루룩 했었는데 안녕. 와, 유탄. 이놈을 잡아야 돼. 이놈을 잡아야 돼. 유탄 나쁜 놈. 유탄이 가장 나빠. 이번 판 마지막인가요? 지지! 와! 아, 지지. 아, 힘들었다.